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부에서 빌라왕, 건축왕, 뭐, 빌라 여왕, 뭐, 난리도 아닌데, 1139채 사기쳤는 분에 대해서 피해 사례하고, 이제, 삼각관계, 공범들, 뭐, 이런 거 알아봤고요. 자, 2부에서는 뭘 알아볼까?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전세 사기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렇지. 요즘 빵빵빵빵 그러니까 터지잖아. 엄청 터지고 있던데. 근데 요즘만 사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도 옛날에도 사기가 있었어? 많았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제 수면 아래에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거지. 그래서 전세금을 막 높게 막 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괜찮아. 왜? 아파트는 전세 가율이라고, 매매가 대비 이제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10억이면 전세 가격이 아파트는 한 4억에서 6억 사이 정도. 40에서 60% 정도. 그럼 우리가 사기를 치려고 하면, 나머지 만약에 5억이라고 하면 5억을 내 돈으로 내야 되잖아. 어느 사기꾼이 내돈 5억을 내고 사기를 치냐고. 아파트 사기치기 좀 그리고 어렵네.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전세가 5억인데 11억에 전세를 맞추려고 하면 어느 눈탱이 맞는 놈이 5억짜리 전세집을 11억 주고 들어오냐고. 그치. 인터넷 치면 다 나오잖아, 아파트는. 그치? 네이버 저도 나오고, 뭐 직방, 포갱노노, 아씨, 요즘 볼거리도 많잖아. 부동산 123, 뭐 여러 가지. 뭐만 봐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아파트는 투명하네. 그렇지, 아파트는 표준화되어 있고 투명해서 사기치기가 어려운데, 빌라는 불투명하고, 사실은 뭐, 건물은 비슷하게 생겨도 이게 신축이니까 비싸라고 하면, 그러니까 할만 없지. 뭐 그런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또더 깊이 들어가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전세의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기꾼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 전세는 채권 관계야. 채권 관계. 채권이 뭐냐면, 아빠가 집주인, 민지가 세입자, 전세 계약 어떻게? 그냥 계약서 쓰지? 이 계약서를 가지고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이 전세 집이, 이 집에 대해서 권리는, 민지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이 종이 한 장. 계약에 의지해서 그냥 거주하는 것밖에 없어. 사는 것밖에 없어. 근데 반대로 은행 같은데 만약에 민지가 아빠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러면 아빠를 못 믿잖아. 못 믿어.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아빠 집에 네가 저당이나 건재당권을 잡아. 그럼 물권이라고 해. 물건에 대해서 권리.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니까 딱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은행에서 10억짜리 집에 은행이 7억을 건재당을 잡으면 7억은 은행 거야. 주인이 바뀌어도 7억이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전하지. 물권은 강한 권리인데 채권은 사는 거 사람이 계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지키면은 사실은 답이 없는 거야. 불안하니까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보호 대책들, 대항력, 우선 변제권. 대항력이 뭐냐면 민지가 이제 전입신고 하잖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고 이사해서 이제 점유 살고 있잖아. 그러면 대항력이 생겨. 대항력이 뭐냐면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나는 돌려받을 때까지 안 나갈 거야. 그냥 버티기는 대째 거야? 버팅기는 거야. 그게 대항력이야. 쉽게 말하면 대항력이고 우선변제권이 뭐냐면 확정일자라고 봤잖아.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우선변제권이 뭐냐면 세입자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권리가 집주인이 돈안 줘. 소송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 넘겨버리는 거야. 경매 넘겨가지고 낙찰될 거 아니야. 10억짜리 집이 7억에 낙찰되면 7억 원에 대해서 낙찰된 돈에 대해서 내 전세금을 배당을 받는 거야. 그까지는 좋은데, 그까지는 좋은데. 자, 우선변제권이 뭐냐면 세금이 1순위.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3억짜리 집이 2억에 낙찰이 됐어. 경매 넘겨가지고. 근데 앞에 세금이 5천만 원 체납이 있어. 그럼 나라에서 5천만 원 가져가. 그럼 2억 5천 남았, 아 1억 5천 남았나? 1억 5천 남았지. 2억에 낙찰됐으니까. 1억 5천 남았는데, 선순위. 먼저, 우리가 확정일자 받은 것보다 이전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건재당을 잡았어. 그럼 은행 우선이지. 1억 잡았다고 할게. 그럼 1억 가져가 버려. 그 남은 게 5천이야. 그럼 내 그럼 나머지 5천은? 5천 가져가야 되는데,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5천을 가져갈 수가 있어. 근데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우리보다 늦게, 우리가 1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고, 2월 1일 날또 다른 은행에서 또 건재당을 잡아. 근데 우리가 먼저 했잖아. 먼저 했는데도, 우리는 채권, 사람과 사람이 계약하는 채권이고, 건재당은 물권이라고 했죠. 물권이 앞선단 말이야. 그럼 걔가 먼저 가져가. 먼저 해도. 우리 억울하잖아. 억울해요! 그래? 그럼 너희들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 줄게. 우리보다 늦게 온 애들보다는 우리가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물권보다 앞서는 거야. 그러니까 5천만 원 우리가 끊질 수는 있는데 5천밖에 못 끊지. 아깝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좀
문제가 있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너무 안전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이 안 돌려주게 되면 한마디로 배째라고 하면 배를 찰 수도 없고 최악의 경우는 경매에 넘겨야 되는데 경매에 넘겨도 온전히 돌려받을 보장은 없다. 빌라만 같은 경우는 세금 체납이 62억이야. 대출도 받았겠지.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또 경매 넘겨도 요즘 같을 때 경매 얼마에 낙찰되겠냐고 빌라. 70% 더 안 나오겠지. 매매 가격도 떨어지는데 3억짜리가 매매 가격이 2억 5천까지 떨어지면 경매 넘기면 1억 5천에 낙찰될 거 아니야. 2억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건질 게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구조적인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 전세가 위험한 거네 알고 보니까. 위험했는데 그동안에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줬기 때문에 설사 사기를 쳤어. 3억 그 매매가나 분양가가 3억인데 3억 천에 높게 해도 시간이 지나서 3억 5천이 되면 문제가 없잖아. 그치. 3억 5천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또 4천만 원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빌라왕은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한 거지. 그러면 매매가격이 3억에서 4억으로 오르면 또 팔면 또 1억 벌고. 꼭 먹었는데 완전히 뭐 개꿀이지. 개꿀이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매매가격, 전세가격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앞으로도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지고 이게 정상화가 안 되면 제2, 제3의 이런 사기 사건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지. 근데 뭐냐 그 뉴스 보니까 보통 그런 사기가 그 강서구나 그치. 인천 그 미추홀구 거기 많던데 왜 그런 거예요? 앞서서 아빠가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40에서 60%라고 했잖아. 아파트 갖고는 사기치기 힘들어. 자, 그러면 빌라는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이 80에서 90%가 돼. 높아. 사기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는 가격 자체가 높아. 서울 중위 가격이 뭐 10억이 넘잖아. 그치. 그 어떻게 사기죠? 10억짜리를. 표준화도 되어 있고. 빌라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특히 더 낮은 지역들이 서울에서는 강서구, 화곡동에 좀 빌라 밀집 지역들은 몰려 있고 인천은 미추홀구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아, 미추홀구도? 좀 대상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낮으니까 사회초년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 빌라에 들어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데 월세는 돈 아깝잖아. 매달 돈 내야 되니까 전세를 선호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레이더망에 딱 포착이 되는 거지. 매매 가격도 낮고 전세는 선호해. 월세가 아까우니까. 요거 넘어가겠는데 전세 좀 높게 해도 뭐 전세 대출 받고 하니까 되겠네. 부동산 잘 이렇게 삼각관계 공범 만들어서 하면은 쉽게 넘어오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타겟이 굉장히 된 거지. 강남은 빌라만 해도 비싸니까. 그치.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지역들이 주 타겟이 되는 거고 또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착한 임대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미추홀구 화곡동 하면 오 사기 많은 동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피해를 많이 받는 거고 또 세입자들은 더 피해를 받는 거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에 아빠한테 빌라 전세 나갈까 그러니까 아빠가 빌라 전세 가지 말로 차라리 아파트 가라 그러니까 내가 아니 내가 돈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전세를 어떻게 가냐고 막 그랬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실 안전하니까 아빠가 아파트 전세를 가라고 한 거고 빌라는 사실 전세가 좀 불안하긴 하지. 예전부터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빠는 언젠간 한번 터질 것 같았어. 왜? 전세 가격이 멈추거나 떨어지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사회 초년생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좀 많이 넘어갔는 거고 아, 이거 국가적으로도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처벌도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얘기는 우리 3부에 예방 대책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